김종철의 Be Unfu. 비즈니스 Unfriendly. 네. 아, 오랜만에 봬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경제부장 김종철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요. 그냥 그럭저럭. 이 국면에 잘 지내는 사람 거의 없다고 말이죠.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제는 매주 또 나오시나요? 상황 봐서. 시국인지라. 시국인지라. 네. 무엇도 아유. 저희가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저지 특별 방송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일각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네. 뭐 이미 다 했는데 뭘 저지를 국정농단 끝났는데 무슨 그러게요. 국정농단 저지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어쨌든 저희가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시국이 정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기에 네. 저희가 특별 방송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장윤선 부장께서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네. 뭔가 좀 정리가 되겠죠? 되겠죠. 네. 정리시키러 나자. 정리요? 제가 정리 좋아하죠. 정리 정돈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신 곳 알려주세요. 어제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는데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려주세요. 네, 바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재벌을 덮치다. 아 오늘 제목이에요? 네. 덮쳤습니까? 재벌도 지금 그 덮쳤죠. 최순실 재벌을 싹쓸이하다 이거 아니요? 싹쓸이 좋네. 싹쓸이. 뭐 엄청난 뉴스들이 그렇죠. 자고 나면 막 서너 개씩 네, 단독 네.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요새는 여러분 정말 신문 방송 그야말로 미디어에서 눈을 떼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시시각각 변화. 서점에 책이 안 팔린대요 소설이. 그러니까 신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신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서점에 책이 안 팔리고 네. 텔레비전 뉴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드라마 시청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튿날 네. 그게 딱 뉴스로 나오니까 그러게요. 모든 국민들이 이게 드라마보다 더 기막힌 막장 드라마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찜질방에 드라마 다 안 키는 거 아니야? 전부 JTBC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참 얘 오마이티비를 오마이티비를 보고 있어요. 오마이티비요? 예, 오마이티비 여러분 정말 요새 다 스마트 TV여가지고요. 네. 검색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큰 텔레비로 보시면 안 되는데 텔레비전으로 얼굴 못생긴 거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냥 네. 모바일 내 손 안에 텔레비전으로 여러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 키우시고 작게 봐주세요. 자, 우선 충격적인 보도가 오늘 아침에도 나와가지고요. 하나씩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 롯데에 이어서 부영그룹에도 K스포츠 재단이 7,80억 요구했다. 이런 회의록이 나왔어요? 네, 그것은 이제 그거죠. 아마 어제도 같이 저녁에도 나왔지만 네. 부영그룹이 그 부영으로라는 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그 건설 회사잖아요. 네, 그 부영건설, 부영아파트. 그렇죠. 임대주택을 주로 많이 짓고 아마 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아마 부영건설, 부영그룹 다 거의 도맡아서 하는 것 같고 네. 동남아 시장도 이제 진출하고 해외 시장도 진출하고 하여튼 최근 몇 년 새 갑자기 큰 회사죠. 그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 봤더니 그 남대문 삼성 옆에 삼성 옛날 그 삼성 빌딩을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 부영으로가 딱 붙어가지고. 네. 네. 근데 그 저거 삼성 건물인데 저거 네, 부영. 네. 근데 그 간판이 너무 촌스러운 거야. 좀 이상하지.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촌스러워. 걔네. 왜 촌스러운 거야. 근데 저거 삼성 건데 부영이 그렇죠. 샀구나. 부영이 인수했습니다. 그. 요즘 삼성이 여러 가지 그룹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자산을 막 매각을 했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특히 그 삼성 그 아까 말씀하신 상징이라고 하는 옛날 그 세종로 그다음 네. 그 시청 앞에 그러니까 삼성 본사 건물 예, 예. 삼성 그 생명 빌딩 네, 거기 삼성 타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매각을 했죠. 그걸 네. 부영이 인수하면서 매각 사면서 아 부영이 진짜 돈이 많구나 현찰이 되게 많구나 네. 현금이 많구나 하여튼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요. 네. 지금 이번에 최순실이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부영이 작년에 이제 그 최근에 그렇게 급성장하는 배경에 네. 과정에 있으면서 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쪽
K스포츠 재단 네, 쪽에 네. 있는 인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네. 사실상에 지금 그동안에 지금 앞서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각 대기업들이 재단의 출연금 외에 그다음에 별도의 또 그 또 후원금 형태로 네.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 중에 부영이 이제 거기 또 꼈고 네. 부영은 이제 그 K스포츠 재단에서 70~80억의 그런 그 돈을 갖다가 좀 달라 아니면 후원해 달라 할 때 네. 부영이 이제 이부영 그 부영 그 이 그 회장이죠. 네네. 제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네. 그 회장이 그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맞습니다. 네. 이중근 회장이 안종범. 안종범 수석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아 우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거 좀 잘 좀 처리해달라. 야 세무조사 좀 어떻게 해줘. 그렇죠. 내게. 그렇지. 참 빠터. 사실상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건 아마 검찰 수사를 하겠죠. 하겠는데. 네, 해야 되죠. 네, 네. 하게 되면 아마 이건 아마 뭐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거 부영그룹도 당연히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도 당연히 이제 맞습니다. 처벌 대상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 우리 정말 유리할 지갑들 아니 제가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직장인들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그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세무조사까지 이렇게 해줬다고 한다면 이거는 중형을 면치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러니까요. 정말 그동안 그 정의롭진 않더라도 그동안 정정당당하게 그러니까 네. 규칙대로 원칙대로 정말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해오면서 살았던 사람들만 다 피해자인 거야. 네?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그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입학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네네. 그 친구 맞춤법 왜 이렇게 틀리니? 아, 나 정말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스무 살인데 그걸 또 다 인정해 주신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나 다 고치고 싶어 막. 지금요. 지금 김종철 부장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 러시아 사할린에서 보고 있다고. 아유, 예. 러시아 사할린. 예. 필리핀 여행 중에 보고 계시는 분. 얼마나 궁금해. 여행은 갔는데 아이고. 이게 최순실 사태 어떻게 되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팟짱 켜놓고 필리핀 여행 중에 보고 계신 분들 계세요. 뉴욕입니다. 이 방송만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필리핀은 저 여행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여행 그 거기 좀 한국. 상대로 좀 안 좋은 사건이 네, 많아서 여행객들. 네, 외교부에서 그 필리핀 여행 네. 그 예. 유의 자제 예. 뭐 그 네. 내용이 나왔을 때 지금 네. 그 조심 네. 잘 다니셔야 돼요. 저기 팟짱 보시느라고 저기 가방 꼭붙 들고 맞아요. 보세요. 혹시 이거 보시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필리핀 여행 잘하시고요. 네. 자 캐나다에서 보고 계시다는 분 지금 금요일 맨해튼에 모인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지금 그 전국적으로 시국 선언 그리고 집회 계속 촛불 집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금요일 맨해튼에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모이는 중인가봐요. 해외 교민들이. 네, 해외 그렇군요. 지난주 일본. 네, 지난주에는 LA에서도 그 학생들이 UC 버클리 학생들이 네. 시국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아마 해외 교민들도 아마. 네. 적극적으로 나서지 네, 않을까. 그렇군요. 필리핀, 호주, 베트남.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기다리시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시카고에서 보고 네. 계시다는 분도 계십니다. 국내에는 어디 계세요? 지금 해외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국내 분들이 지금 국내 분들이 그, 일하셔야 예, 되는가 좀. 야, 휴스턴에서 보고 계시다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야, 이게 지금요. 네. 그 야, 지금 뭐 캘리포니아에서 또 보신다는 분 계시는데 지금 보면 맨하튼에서 뭔가 좀 세게 뉴욕에서 뭔가 세게 좀 집회가 열릴 예정인 모양입니다. 근데 저희 그 지금 팟짱 게시판에서 어떻게 모이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서로. 야, 저희 팟짱이요. 좋죠. 이런 아니, 그런 이런 장을, 공동체 장, 그렇죠. 장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이 난국에 그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팟짱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 왜 저렇게 저 아줌마가 어수선하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금 그 감이 없는 상태로 막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지금 이게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부영 그룹의 경우에는 반드시 검찰 수사, 네. 검찰 소환, 이중근 이중근 회장. 회장에 대한 수사는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 보고 오늘 아침 깜짝 놀랐는데요. 한겨레 네. 보도인데요. 네. 삼성이 매일 아니 매월 그렇죠. 최순실 씨에게
한 달에 80만 유로를 줬다는 거예요. 네, 이 우리 네. 돈으로 하면은 10억인데 10원이죠. 그 최순실 씨 독일 회사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에 따르면 20억을 한 달 안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달에 또 준다. 이게 무슨 법인카드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그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승마 정유라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딸에 있는 딸 네. 정유라 씨 이제 승마 지원에 삼성이 이제 개입됐다는 이제 그런 사실관계 증언들, 네, 네,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이제 조사가 나오고 있고 그 내용들 중에 하나죠. 네. 어제 검찰 조사 내용에서는 이미 그런 내용들이 나왔 80만 유로 지원했다는 건 한겨레에서 나왔던 거고요. 네. 아직 그것은 이제 검찰 조사에서 확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증언이 나온 거고 네. 어제 검찰 조사에서는 일단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네. 그 이제 사실상의 그 비덱스포츠라는 네. 지금 비덱스포츠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코레스포츠라는 회사에 네. 작년에 이제 9월, 10월 달 한 두 달에 걸쳐서 예. 한 28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억 정도, 예. 그러니까 280만 유로를 갖다가 보낸 거죠. 이제 지원 그 사실상 송금을 한 건데 그 네. 돈에 돈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왜 갔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밝혀지겠지만 그런 이제 280만 유로를 갖다가 지원했다는 사실이 어제 나왔고요. 네. 검찰이 이제 수사와 그 계좌 추적 과정에서 나온 거고 방금 말씀하신 한겨레 그 보도에 그 80만 유로를 매달 네. 보냈다라는 건 사실상 생활비 쪼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한 달에 10억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로. 거기 뭐 하긴 뭐 덴마크에서 80만 원짜리 한 끼 먹었다면서요. 그렇죠. 말탄 사람들. 근데 왜 덴마크 식당 가서 김치 달라 그래.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달 지나서 똑똑히 기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무례했다. 예, 무례해가지고 너무 안하무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똑똑히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신이죠.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니나 딸이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80만 유로를 지원했다는 거에 삼성은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280만 유로도 이제 검찰에서 이제 일정 부분 나온 거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아까 삼성이 뭐 80만 유로 지원한 것을 부인했다는 것도 솔직히 좀 따져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삼성은 지금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지금 기업들이 돈 774억 외에 네. 자신들은 한 번도 그 외에 돈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드러났잖아요. 280만 예, 예. 유로를 보냈다. 35억을 예. 정유라 씨한테 사실상 지원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뒤늦게 지금 뭐 안종범 수석도 지금 말 다 바꾸고 네, 그러잖아요. 네, 예. 삼성도 시켜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마찬가지고. 아니 너무 웃겨. 이거를 정말 저는 오늘 아침 한참 웃었어요.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수석이 서로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 최순실 그러니까 사이에 이게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하고 하고 박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하고 해서 이게 3자 간의 트라이앵글인데 둘은 몰라. 그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정말 국면이 되게 그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안종범 수석이 자기는 이제 그동안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어제 이제 들어가면서 그 뭐 동아일보도 나왔습니다만 자기 측근한테 사실상 네. 뭐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직거래했다라고 네. 얘기 그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사실상 어제 검찰 진술도 그렇죠. 그와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지금 보면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이제 막 그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하니까 네. 먼저 살려고 이제 막 그렇죠. 뛰어내리는 예.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말 바꾸고 사방팔방에서 배 배신이야. 그렇죠. 지금 막 배신의 행렬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일단 뭐 자기가 일단 지금 뭐 무기징역.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검찰 수사가 참 재밌어요. 네? 검찰 수사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요, 그 제3자 뇌물죄 그리고 뇌물죄 네.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최순실 안 되고 있죠. 씨. 예, 이번에 예. 안 했죠. 네. 예, 기소가 사기죄로만 되어 있어요. 일단 그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뇌물죄 구성 여부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 더 보강 수사를 네. 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의혹들 중에 네. 일단 확실히 혐의가 입증되는 것만 구속 내지는 신변을 네.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일단 그걸로 아마 그 검찰이 영장을 친 것 같고 그렇군요. 그걸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법원에서 소명이 되고 네. 인정이 되면 네. 일단 구속 기간을 이제 더 길게 가져가면서 나머지 아까 뇌물죄나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지금 많은 의혹들을 네. 사실관계 확인해서 뭐 추가로 더 네. 나중에는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 뭐. 검찰이 일단 엮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해서 살붙이기를 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뼈대 그렇죠. 확실한 걸로 딱 걸어서 구속영장 그렇죠. 받아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병 확보해서 안정범 수석권도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최순실 씨와 뭐 안정범 수석의 뭐 공범과 정범 이런 네. 과정을 네. 정확히 엮어서 일단 이름이 종범이야. 맞아요. 어, 그러네. 정범, 정범. 예, 예. 아 맞네요. 예. 어, 그거 같네.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안 수석은 자기는 지금 그 발언 얼추 지금 분위기는 자기는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서 중간에 박 대통령 지시 따라가지고 한 하수인, 어? 네. 자기는 뭐 깃털이 불과하다 이런 식의 또 어, 말을 하는 것 같고 네. 결국은 뭐 몸통은 박 대통령이다 뭐 이런 걸 사실상 자기가 이제 시인한 꼴이 됐는데 이제 검찰이 부장 장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박 대통령 과연 수사할 수 있을지 그 의지나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논쟁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뭐 정치권 안에서는 수많은 설들이 그렇죠. 막 돌아다니는데요. 최재경 민정수석이 들어온 것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그렇죠. 어, 쳐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러 들어온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 인근에는 떠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그렇죠. 좀 주목해서 정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 막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정리정돈이 안 되는데요. 또 네. 정리를 좀 제가 잘하잖아요. 네.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선 재벌 오늘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778억입니까? 800억. 800억. 774억이니까요. 네. 그럼 800억. 800억이라는 네. 돈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그 TBS 교통방송 저녁 프로그램 김종배 씨가 네, 하는 네. 프로그램에서 한 그 저기 영세 기업 운영하는 네. 중소기업 사장님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네. 본인들이 뭘 하나 정부에 뭘 하려고 그러면 뭐 내라는 서류만 수십 수백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언제 된다고 얘기도 안 해준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만에 뚝딱.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전화 한 통으로 뭐 몇백억.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피눈물이 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선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이 사건의 가장 그 원초적으로 발단이 됐던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물론 미르란 이름 자체도 좀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두 개의 재단을 어 갑작스럽게 진짜 그 하루 만에 그리고 설립 인가 허가와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그리고 그 모금 과정도 마찬가지로 막 2, 3일 만에 막 갑자기 회의해 가지고 모여서 곧바로 출연하고 네. 그렇게 모인 회사가 대기업 국내 삼성을 포함해 가지고 굴지에 이런 대기업들이 한 53개 회사가 돈을 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774억이죠. 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 두 개의 재단 하나는 문화 하나는 문화 뭐 한류 교 네. 어, 뭐 문화 쪽이고 K스포츠는 스포츠 그러니까 교류와 문화와 스포츠 쪽에 어, 나름대로 뭐 지원 뭐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 774억을 모고요. 삼성이 이제 그 중에 204억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 26%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고 어, 안정범 수석은 그동안에 그 뭐 국정감사 때 이때 보면 항상 뭐 그냥 모른다. 아까 최순실 씨 모른다. 그다음에 어, 이런 뭐 그 모금 과정에서 강제성 없었다. 이승철 정경영 부회장도 어, 뭐 일부 뭐 좀 강제성까지는 뭐 그냥 뭐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네. 대체로 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두 분 다 말씀을 다 바꿨잖아요. 다 검찰에 들어 올라가서 그게 아니고 사실상의 어떤 강제성을 띈 그리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네. 어, 그렇게 강제적으로 모금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 재단이 어떤 그런 목적 가지고 재단을 통해서 뭐 어떤 그 그룹이나 기업들이 네. 그동안에 많은 어떤 기부금이나 출연 이런 걸 낼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떤 강제성이나 대가성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문제고 그거 외에 지금 또 불거지는 문제는 재단을 통해서 어떤 재단을 통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출연금, 기부금 물론 그것은 강제성 여부는 또 별개 문제지만 네. 이 외에 또 다른 돈들을 또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막 삼성의 그 돈이나 그 다음에 아까 부영그룹의 그 돈이나 이런 네. 것들은 이 재단 출연금 외에 774억이라는 돈 외에 또 다른 어떤 뭐 WK 뭐 또 여러 가지 또 파생된 회사들이 나오잖아요. 비덱스포츠 등 막 여러 가지 그런 파생된 회사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또 다른 어떤 그
돈을 일부에서는 뭐 삥뜯기다 뭐 어차피 별 얘기 다 나오지만 하여튼 그런 금액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재단 출연에 필요한 돈하고는 별도로 네. 뭐 생활비처로 10억을 준 건지 또 정유라 씨 승마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사사로운 데 쓴 돈이 또 엄청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직원들 월급은 안 올려주고 말이야. 전부 이런 데다 돈을 갖다 쓴 거 아닌가. 지금 다들 지금 가계소득이 없어가지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세가지고 다들 살기 힘든데 헛돈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좀 드는데 그것도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선 삼성의 경우에는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네. 진짜 특혜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썰들이나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재단의 어떤 그런 모금 외에 이게 그 최순실 씨 막 그런 논란이 됐던 것도 하나가 그 승마 딸 그 이대 네. 그 승마협회 그다음에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이대 특혜 입학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쪽에서 막 불거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 승마 아들 자기 딸의 승마와 관련된 사업 이 관련이 불거지면서 그 안에 삼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올 때마다 삼성은 재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출연금 외에 우리는 별도 그쪽 최 씨 쪽에 지원한 게 없다고 네. 해놓고 지금 네. 들어가는 거 보면 아까 뭐 생활비 줄 한 달에 얼마씩 보내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사실상 그 딸이 타고 다니는 말까지 말이 막 한 1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말 네 마리? 일단 한 마리, 한 마리가 한 마리, 아니에요. 굉장히 비타나인가요? 네, 그 비타나 부위라는 거죠. 그 말 되게 진짜 10억짜리라는 저희처럼 말 잘 모르는 사람들도 네. 보면 되게 멋진 네. 그냥 되게 보기에도 멋진 말. 그 무슨 그림에 나오는 그렇죠, 말 그런 말이죠. 영화에 그, 나오는 네, 말 되게 유명한 말이래요. 하여튼 여하튼 그 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사는데 거기 사실상 이제 그 기업이 돈을 댄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건 작년 9월 10월에 걸쳐서 독일의 코레스포츠 지금 그 코레스포츠가 비덱스프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거기에 지금 한 280만 유로 335억 정도로 갖다 계속 지원을 했고 또 이 지원하는 과정도 그냥 뭐 어떤 재단을 통해서 네.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곧바로 어떤 그냥 그 여기 국내 은행 통해서 독일 은행 통해서 그 돈을 또 쪼개 가지고 네. 하여튼 그런 방법 자체가 뭔가 네. 아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네. 돈이 송금되고 또 그 돈이 송금되는 그 돈을 받은 그 회사도 결국은 네. 특정인 정유라 네. 씨를 위한 어떤 그런 돈을 쓰였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삼성이 처음에는 자기네는 재단 출연금 이외에 다른 비용은 낸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또 막 보도가 나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해명을 해야 되는데 삼성 여전히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그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삼성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뒤늦게 승마협회가 지금 승마협회장이 삼성 사장이거든요.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 사장이라고. 네. 삼성이 사실상 승마협회 사장과 협회장과 그다음에 그 협회 밑에 사무국장 포함해가지고 사실상 그 실무진 삼성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아 승마협회를. 네, 승마협회를 삼성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서 삼성이 얘기는 그거죠. 승마협회에서 그 2020년 도쿄올림픽의 그런 승마 유망주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어떤 사업의 차원에서 돈이 간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개인한테 특정 주려고 선수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다른 선수들은? 없죠. 말이 됩니까 이게? 문제는 다른 선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타고 이 지원을 받는 사람이 결국은 정유라 씨밖에 없었던 것이고 솔직히 그거를 모르는 승마협회에서 몰랐을까요? 그리고 네. 삼성이 몰랐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네. 그것은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냥 대놓고 지원하기 뭐하니까 네, 승마협회를 통해서 네. 승마협회가 만든 네. 어떤 그 뭐 겉으로 포장하기 좋은 뭐 네. 도쿄올림픽 승마 유망주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상 그렇게 정말 그러면 다른 어떤 승마의 그 지원 할 수 네. 있는 선수들 네. 정말로 그 유망주들 발굴해가지고 사업에 쓴 게 아니라 특정 정유라 씨 한 사람 위한 네. 지원으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런 얘기는 그 독일에서 이미 그러니까 네. 독일 그 안에서도 이제 말이 먼저 나온 거죠. 네. 독일의 그 승마 잡지에서 정유라 씨가 또 그다음 그 또 이미 나왔습니다만 자기가 삼성 팀 소속이라고. 네, 삼성 팀 소속이라고. 그렇죠. 팀 삼성해가지고 네. 자기가 네. 소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삼성에서 이 선수를 갖다가 되게 지원하고 또 말 한 필에 10억 네. 원이나 되는 되게 사주고 세계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타는 말을 삼성이 또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도 삼성 아 자기네들 아니라고 사실 무근이라고 발 빼놓고 이제 와서 이제 계좌 추적하고 들어보니까 네. 돈을 준 거죠. 참 근데 지금 보면 그 정유라 씨 개인을 위해서 네. 비단 뭐 말 한 필 사준 정도가 아니라 그럼요. 삼성이 네. 정유라 씨를 지원한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유라 씨 아니 최 씨 모녀라고 하는 그렇죠. 게 나을 것 같아요. 최 씨 모녀로 생활비도 주고 맞습니다. 말도 사주고 거기에 뭐 이동하는 이동비, 말 관리 승마장도 뭐, 사줬다면서요. 승마장 이건 뭐예요? 승마장은 네. 엄밀히 말하면 삼성이 산 건 아니죠. 모나미 우리 그 볼펜 모나미 볼펜 그렇죠. 네. 모나미라는 회사가 갑자기 작년 5월에 자기 거기도 이제 모나미가 또 그것도 해외 결산 하나 둡니다. 네. 항상 이런 수법이 그런 수법인데 자신들이 곧바로 하지 않고 또 하나의 그 페이퍼 컴퍼니 됐든 어떤 그런 해외 법인 하나 만들고. 만들어서 그 회사에 돈을 주고 그 회사가 네. 사는 것처럼 방식이 되는데 뭐 모나미가 이제 갑자기 작년에 해외 결사를 통해 가지고 네. 독일 아까 그 엠스테드네 그 있던 그 루돌프 자일링 거라는 그 승마장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 여하튼 루돌프 사슴 루돌프 그렇죠. 이름이 루돌프. 거기 230만 유로를 들여서 이것도 한 230만 유로면 30억이 넘 가까이 되는 돈이죠. 네, 네. 이걸 승마장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뜬금없죠. 아니 네네. 그 연필 볼펜 만드는 문구업체가 왜 독일에 왜 유럽에 있는 어떤 승마장을 사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업계나 이쪽에서 말들이 많죠. 그리고 솔직히 모나미라는 것 모나미 회사도 네.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주주도 있고 그런 어떤 거액의 수십억 원의 어떤 그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뭔가 네. 좀 우리 사업과 뭔가 일관성이 있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왜 모나미가 독일에 승마장을 구입을 해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승마와 문구용품은 좀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네. 그때 모나미가 승마장을 살 때 삼성전자와 계약이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어떤 계약이 있습니까? 삼성전자와 이제 99억에 달하는 프린터와 사무기계 그 관리 용역 계약을 맺어요. 아. 그러니까 삼성이 자기가 직접 자기들이 이미 승마협회 통해서 이제 돈을 지원하고. 네. 아 이제 또 지원하다 보니까 승마장도 필요한데 네. 자기가 또 그 자기 삼성이 자기 돈 들이면 또 티나잖아. 티나니까 협력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형, 네, 협력사 네. 갑을 관계 항상 얘기하는 네, 것처럼 네, 네, 네. 협력사 통해서 네. 야 이거 좀 해줘. 특히 뭐 백화점도 입점해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네. 우리 세일할 때 너네 물건 좀 내놔. 이거 좀 가격 좀 싸움시켜. 그거 똑같은 것처럼 네. 삼성전자가 이제 모나미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의 승마장을 구입하도록 네.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러면서. 사실상 이것도 결국은 모나미를 앞서가지고 삼성전자가 최씨 모녀를 네. 최씨 모녀를 승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맞죠. 그렇군요. 그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PIP 화면으로 저희 스튜디오하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김병준 총리 신임 총리 내정자가 출근할 예정인 금융연수원에 나가 있는 기자들을 현장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출근할 걸로 보이는데요. 출근하게 되면 저희가 잠시 현장 그림 보여드렸다가 또 스튜디오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추운가 보네요. 바깥은 네, 네, 저희는 약간 따뜻합니다만 이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마이 TV가 이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그렇죠. 후원 부탁드립니다. 꼼꼼한 안내 멘트 네.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우회로를 쓰는 거예요, 이 재벌은?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원은 해야 되겠는데 좀 티가 안 나게 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꼼수. 편법. 하, 저는 꼼수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역시 학문이 높으신 우리 김종철 부장께서는 아, 네. 편법이라는 어려운 또 단어를. 꼼수가 더 와닿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이야. 항상 네. 보면 계속 오해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네. 방법으로 편법과 불법, 탈법을 막 오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런 그게 이제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눈감아 줬거나 아니면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얼마나 많이 투명해졌고 네. 주변 보는 눈들이 많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또 통한다는 것도 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사실상 삼성이 그 최 씨 모녀에게 네. 돈을 그냥 갖다 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네. 사실 삼성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상 뭐 아까 돈을 갖다 준 거죠. 그냥 알아서 긴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알아서 그냥 삼성이 거기에 상납한 거고 또 기업 속성상 장 부장께서도 저희랑 저랑 계속 뭐 많이 이런 네. 그 기업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왔었지만 기업 네. 속성상 그냥 돈 주는 애들 없거든요. 공짜 점심 없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는 공짜 것처럼 공짜 점심 없죠. 네. 늘 대가가 그렇습니다. 그냥 삼성이 왜 최씨모녀에게 그런 수십억 수백억을 지원을 하겠습니까? 뭔가 바랄 게 있고 뭔가 기댈 게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대가성 여부는 아마 검찰에서 뭐 수사에서 아마 드러나겠죠. 네. 그리고 그런 대가성 여부가 확인이 되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에 대한 수사와 함께 사법 처리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사람들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사실상 정경유착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되게 오랜만에 다시 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은 듣지 못했던 맞아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경유착. 네. 이게 80년대 권력형 아주 비리, 그렇죠. 정경유착 예, 이런 말. 뭐 사과상자 네. 뭐 이런 거 전부 다 찻대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의 시계가 10년 아니죠. 어떤 분들은 70년대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지금은 네. 그 79년 12.6대라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유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네. 후퇴한 겁니다.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미국 NPR 보도 보셨죠? 네, 네, 네. 예? 네? 샤머니스틱 컬트. 아,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뭐, 진짜. 그러니까 진짜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요. 정말 너무 참담하고 슬퍼서 이게 어디 해외 필리핀 사람들 뭐라고 아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수준으로 막 가고 있어요.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저번에 그 이경재 그 변호사인가요? 네. 물론 그 최순실 씨 변호사 그분이 뭐 그 얘기할 때 그 최 씨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뭐 아 최 상태가 지금 공황 장애를 네. 뭐 겪고 건강, 있다. 건강 심장이 안 좋고. 건강 안 좋고. 그러니까 제 그 기사 밑에 댓글 보니까 네. 누리꾼들이 정말로 진짜 폭발을 하더라고 그 말 듣고 모든 국민들은 암에 걸리게 생겼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황장애냐 우리 국민들 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그 오늘 아침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어요. 심장 쇼크 올 것 같다.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요. 다음 뉴스는 또 뭐가 나올지 지금 두려워서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원래 9시에 출근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9시 37분 지나고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네요. 지각입니까? 아니 어제 전화를 계속 안 받으세요. 어제도, 제가 아침에 그 그러니까. 새벽 6시 12분부터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전화 꼭 콜백 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다려 보도록 하죠. 여하튼 그 앞서 이제 말씀하신 포인트가 있어요. 김종철 부장님께서 어떤 거냐면 대가성이다. 네. 그냥 줬을 리가 없다. 그렇죠. 그럼 삼성이 네. 최시모니어를 도운 대가, 삼성이 얻는 대가,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얼추 이것은 이제 그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가지고 네. 어떤 정황과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네. 정말 대통령 비선실세 최측근한테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 주는 이유. 네. 그러면 그 비선실세 말 그대로 네. 힘 있는 그 청와대와 그다면 그 실세의 힘을 네. 얻고 싶은 거죠. 그 힘을 빌어서 네. 그 정부와 청와대라는 힘을 빌어서 자신들 삼성그룹이나 오너 일가가 취할 수 있는 이득. 네. 내가 200억을 지원해 줬는데 네. 200억보다 훨씬 큰 이득.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 있는 네. 아까 이부영이 아니죠. 이준근 부영그룹 네. 회장이 헷갈려. 이부영. 이준근 부영 부영그룹 회장이죠. 갑자기 열린우리당 의장님 생각. 아 맞아요. 그렇죠. 이부영 의장님. 이부영 의장 계시죠. 네. 그 그룹 회장이 왜 70~80억을 달라고 했을 때 네. 아, 그 줄 수 있지만 그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세무조사 무마를 해달라고 한 이유는 네. 지금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수백억을 추징당하게 생겼으니 단연 네. 70억 주고 네. 2~300억 세무 세금 낼 거 세금 낼 거 깎으면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비덱스포츠에 돈을 집중적으로 보냈을 때가 언제냐면 작년 9월 10월 이쪽이거든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아 작년 2015년 그렇습니다. 9월에서 10월 이때 네. 이제 집중적으로 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비덱스포츠에 네, 네. 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한 날이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자로 합병 최종적으로 이제 그 됐고요. 예.
삼성물산과 젤모직 합병 얘기는 5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네. 6월, 7월 계속 됩니다. 엘리엇 소송. 맞습니다. 엘리엇 네? 소송이죠. 네. 네. 엘리엇이 이제 삼성물산의 삼성물산과 젤모직 합병이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뭐 이쪽에서 뭐 투기 자본의 어떤 뭐 행태다 막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엘리엇 소송과 함께 다른 어떤 외국인 주주도 반대가 했고 네. 그 핵심에 그래서 이제 그 표대결이 되게 관심사였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 저희도 다뤘었어요. 팟장에서 예. 다뤘었죠. 그래서 이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실상의 그 삼성물산이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 격이고 네.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에서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었고 네, 네. 이 합병으로 해서 사실상의 그룹을 지배권을 훨씬 강화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목적이 있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맞습니다. 이재용 삼성 승계 작전이다. 맞습니다. 삼성 저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맞습니다. 이재용 3세 승계를 위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표대결의 가장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는 데가 키를 갖고 있었던 데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맞아요, 맞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그 2대 주주, 최대 그렇죠. 주주 한 명이었는데 예.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냐 반대하냐 에 따라서 사실상의 삼성물산 합병이 예. 좌절될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 중요한 예.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예. 국민연금을 좌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정부거든요. 네, 보건복지부.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입김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래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 반대표를 따라서 네.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런 지배권 강화에 네, 네. 큰 어떤 이슈가 된 때였죠. 예, 예. 결국 이제 9월달에 하여튼 합병은 됐습니다만 그때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을 합니다. 네. 말이 많았죠 그것도. 네, 네, 네. 왜냐하면 그때 국민연금이 왜 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왜 하느냐에 따른 네. 어떤 시민사회나 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세계 가장 그 어떤 그 의결권을 분석하는 기관들 네. 전부 다 이건 문제 있는 합병에 대해서 예.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는 네. 그런 어떤 그 권고가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국민연금은 그걸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져요. 네. 물론 국민연금은 뭐 자신들이 뭐 그 판단해서 독자적 판단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국감 때 그에게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 그 그룹팀 임원하고 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그 주주총회에서 만납니다. 네. 그래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만 그런 어떤 모양새 만 그 사전에 만나서 그러니까 그런 주주관계 그 뭐 만나서 얘기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말들이 많았죠. 왜 거기 만나서 그렇게 네. 했느냐. 그래서 아마도 삼성 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분명한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부 쪽 사이드의 어떤 그런 그 국민연금이 이제 당시 경제부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였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수석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막역한 것으로 알려진. 계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국회에 두 달째 안 나오고 있어요. 최순실 의혹이 터진 다음부터 지금 두 달째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최경환 장관, 야당 의원들이 맞습니다. 찾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경환 장관도 사실상의 어떤 그 전형적인 친박 실세죠. 친박 실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종범 수석하고도 막역한 관계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또 다른 어떤 연결고리에 네.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 아마 검찰 수사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검찰 수사하기 전에 언론이 먼저 취재를 해서 일부 밝혀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어떤 그 삼성 그 그룹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지배권 문제와 관련된 네. 그런 이슈들이 되게 네. 많았던 거죠 작년에. 그리고 그 전에도 뭐 그 금융계열사의 그런 어떤 그 문제, 금융계열사의 네. 역할 있는 그런 지배구조를 하기로 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법으로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런 부분들. 네. 그 삼성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 좀 그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거 풀어야 될 프로가 있었던 풀어야 될 어떤 그런 그 뭐 요구사항이 있었던 예. 거죠. 그래서 그게 정부의 비선실세가 됐든 최측근이 됐든 네. 자기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네. 그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 정도 맞다고 하면 충분히. 돈으로 지원을 하면서 자신들한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준금 회장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되게 더 단순할 수도 있어요. 네. 70억 줄 테니까 그냥 세무조사 좀 깎아줘. 세금 좀 깎아줘. 네.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네, 명확한데 네. 삼성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복잡하고 그렇죠. 좀 더 단계를 거치고 네. 좀 더 실타래가 한 번 더 얽혀 있고 네. 풀기가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까지 돈 몇 푼 써?
대신에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 회장으로 승계 권력 승계를 할 수 있다면 오케이. 거기에 정부가 좀 도와준다면 우리가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그때 그 찬성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국민연금 찬성표 던지는 게 엄청나게 컸죠. 그리고 그때 국민연금 내부 안에서도 네. 논쟁이 크게 벌어졌어요. 맞아요. 왜 찬성을 던지는가. 네. 엄밀히 그리고 국민연금 그때 우리가 내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돈 내는 거죠. 네. 우리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국민들 물론 국민연금 안에 투자위원회 그 위원회 안에 네. 물론 그 정부 그다음에 노동계 뭐 여러 가지 그 담당 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네. 해서 결정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때 그 결정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네. 자, 그림에 지금 계속 그 금융연수원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제법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여기자들 이제 손을 호호 불고 있는 장면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당초 9시에 출근 예정이었던 분이 지금 9시 46분입니다. 그 지금 야당에서 다 반대하고 있고 인준 절차를 밟지 않겠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김병준 교수께서 지금 좀 그 걱정이 돼서 안 오시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아니, 지금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지각을 하냐? 그렇죠. 차라리 10시에 온다고 하지. 그럼 맞아. 그래야지 기자들이 안 기다릴 거 아닙니까? 저렇게 이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 카메라 설치하고 뭐 스티커 붙이고 이런 거요. 더 일찍 나와야 됩니다. 저렇게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총리 한 나라의 총리가 네. 되시겠다는 분이 언론 미디어와 이런 회견의 약속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자 전화는 받아야죠. 전화도 안 받고 늦으면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1분 지각하면 막 난리 나죠. 예, 엄청 뛰어가고 1분 늦었다고 혼나는데 네, 47분을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심하다.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카메라 여러분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삼성만 낸 건 아니에요. 저희가 네. 지금 앞서 지적해 주신 얘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삼성이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네. 비덱스포츠 그리고 최순실 씨 모녀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좀 더 취재를 해보도록 하고요. GS그룹도 냈죠? GS그룹도 있고요. GS그룹 특히 그 허창수 회장이 지금 전경련 회장입니다. 네. 전경련 회장인데 그 해체하라고 막 그러던데. 그렇죠. 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전경련 회장 GS그룹도 좀 저번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자신들도 솔직히 별로 맡고 싶지 않았는데 네. 삼성이 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삼성이 안 한다고 하고 네. 현대차도 안 한다고 하고 LG도 안 한다고 하고 SK 뭐 회장은 뭐 저기 옛날 감옥 들어갔다도 나오고 네. 또 하기도 뭐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번에 그 전경련 그 두 재단의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네. 주체적으로 한 거는 네. 모양새는 전경련이 취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승철 상금부회장이 직접 또 뛴 건 네. 사실이고 네. 문제는 이승철 상금부회장이 그렇게 뛴 과정에서 분명히 허 회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재단 이렇게 두 개 있고 뭐 그러면 분명히 허 회장도 그런 모금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강제 모금 그런 의혹들 내지 그런 강제성 여부 그런 것들을 아마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네. 만약에 그 허창수 회장이 그런 네. 이승철 회장 부회장이었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보고 듣고 재갈하거나 허락을 했다 허락하지 않으면 또 못했겠죠. 허락을 네. 했다면 이것도 아마 법정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CJ그룹도 있습니다. CJ그룹은 우리 저희도 지난번에 뭐 비염포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 또 그 이재현 회장이 그 네. 이슈가 있었잖아요. 희귀병 있고 네. 그다음 결국은 배임 횡령형으로 계속 대법원 상고 포기하면서 올해 특사 특별 사면 사면 복권 됐잖아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CJ가 네. 이쪽 그 일산 킨텍스에 1조 4천억을 들여서 한류 테마파크인 K컬 처밴리 이런 걸 또 짓고 있습니다. 저 일산 킨텍스 그거는 그것도 참 저기 최순실 씨하고 관련이 되시는 거죠. 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차은택 씨. 차은택. 네, 차은택 씨가 이제 그 양반 뭐 이번 주에 온다더니 또 미뤘어요. 계속 미루고 귀국을. 있죠. 네. 중국에 계속 있다고 하는데. 도망의 우려가 있는 분이야.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나 보죠. 다른 분들은 알아서 딱딱 들어와서 네. 뭐 시인하고 하고 있는데 네, 이분 아직 네.
딜이 남았는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이 예, 예. 문화창조 융합벨트 이런 사업을 하고 다닙니다. 네. 이분도 되게 좀 말이 많은데 네, 네. 이분이 이제 그 차은택 씨와 연결된 게 CJ가 이제 거기 엮여가지고 네. 올 2월 달에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K컬처벨리라는 사업을 1조 4천억 원래 1조 원 했다가 또 4천억 또 증자합니다. 네. 아주 1조 4천억을 들여서 네.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현 회장의 배임 횡령 이런 재판과 맞물리면서 네. 사실상 예. 이런 거래도 있었던 거죠. 뭐 우리 회장 좀 사면복권 하도록 좀 힘을 써주시든지 네. 그런 것들 결국은 유일하게 사면복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네. 이런 어떤 이재현 회장의 어떤 사면복권에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는 일반적으로 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렇고 네. 물론 CJ는 삼성처럼 뭐 대놓고 곧바로 최 씨 일가한테 돈을 직접 주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사업 참여 지원을 하면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이게 보면 그 전방위적인 그 재벌들이 네. 다 권력과 짬짬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까? 네, 그렇죠. 주고받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약점 혹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비선실세와 거래를 해온 그렇죠.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 좀 정말 이제는 정경유착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대로 만약에 또 이와 비슷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맞죠. 그 장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경유착이란 말 자체가 솔직히 저희가 그동안 최근 10년 사이에 뭐 어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상 우리가 잊혀진 단어가 됐던 거죠. 그리고 네. 당연히 그 이런 단어 자체가 1970년대, 80년대 과거 군사 정권 그런 정권의 뭐 그 정부와 재벌과의 어떤 그런 네. 유착에 의한 어떤 돈 거래, 아까 말씀에 뭐 선거의 선거 비용 뭐부터 해가지고 대선 자금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거에 정말 그리고 한번 그래서 뭐 그 재벌 총수도 다 감옥도 가고 처벌도 받고 다시는 더 이상 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 한 것들이 네. 그게 거의 몇십 년 전이에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동안에 그런 게 없었던 네. 걸로 믿고 있었고 사실 네. 많이 깨끗해졌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그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업 내지는 그 모녀 그리고 네. 거기에 관련된 진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 포함해가지고 현대차 네. 이 SK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돈을 갖다 바치고 아예 최 씨 모녀의 무슨 승마 사업에 수십억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 보면 상식적으로 야 이런 일이 지금도 그러니까요. 일어나나. 그러니까 저는 외국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저 나라 웃기는 나라야. 아니 IT 강국이라며. 네. 그리고 지금 뭐 저 나라 보면 뭐 전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갖고 다닐 네. 정도로 그렇게 그야말로 정보통신 강국인 나라에서 샤머니즘이 웬 말이니 그러니까요. 웬 무당이니 막 이러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더 웃겨 그 다국적 기업들 그 정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삼성, LG 이런 회사들이 전부 그런 사람한테 돈 갖다 줬다며 그러니까요. 그 한국이란 나라 정말 웃기는 나라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망신이죠. 삼성은 최근에 그 갤럿트 뭐 그 폭발 사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품으로 소비자한테 신뢰 잃고 이런 정경유착 의혹으로 또 어떤 도덕성까지 이렇게 네. 또 잃고 그렇게 네. 되면 정말 해외에서 실질로 정말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조동자들 네. 그다음 영업맨들 정말로 저 뼈빠지게 밤낮에 네.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 보면 네. 정말 허탈한 거죠. 네. 제가 어제 국회에 갔다가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후에는 또 제가 국회를 가서 취재를 해요. 네. 그래야 또 저도 떠들 거 아닙니까? 네. 어제 제가 국회에 이제 의원회 간 엘리베이터에서 새누리당 보좌진들 갔더라고요. 네. 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노 어쩌노 졸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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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노 야 이거 뭐 다음 총선 내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말이 안 돼 자기들끼리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먹고 살 일길도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한탄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정말 전 국민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준 사건입니다. 저희가 정말 두 눈 부릅뜨고 권력 감시하기 위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저지 네. 특별방송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